드립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데 후핸드 드립법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드립입니다. 그래서 이 지문에 이 세 손가락이 잘 이루어져 제작되어 있어야 되고 이건 가장 일자적으로 있으니까 라켓과 손이 일자로 이루어지게 드립을 잡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항상 감싸듯이 꽉 잡고 지고 계시는 거예요. 손가락 하나 한마디 정도 들어가 공간을 두고 집을 시작하시는 거예요. 백핸드 그립법은 마찬가지로 라켓의 가장 평탄한 면에 엄지를 붙이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트 그립에서 살짝 손가락으로 살짝 돌리면 평탄한 면에 엄지를 붙이는 거예요. 백핸드 그립. 사이토 그리고 이 백핸드 그립의 두 번째 그립법은 이 육각형 옆면에다가 엄지를 그립고 붙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세 손가락과 이 엄지가 잘 형성이 이루어져. 이것도 마찬가지로 꽉치는 게 아니라 항상 여기 다리가 공간에 한마디 들어가서 붙이기 시작. 이 그립법은 언제 쓰나요? 이 그립법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백 클리어, 백드로, 백센시 하실 때 조금 디펜스 하실 때도 있는데 이 그립법은 오히려 좀 선수들이 좀 힘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그립법은 오히려 사용했을 때 손목이 엄청 또 크게 막혀요. 그렇기 때문에 힘이 좋은 친구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. 일단 제 이제 후위부터 그리고 이제 그립을 잡으면 한마디 주고 그립을 감싸고 중위도 마찬가지로 이 위치에서 크게 벗어날 필요는 없고 다만 매트랑 가까워져서 매트랑 가까워질수록 그립이 좋고 그때는 두 마디에서 한마디 주고 위치 고정해 주시면 스윙하실 때 도움이 되시고 후에서부터 저희 전이까지 전이가 가까워지게 가까워지게 그립을 조금 더 짧게 짧게 지라고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거 보다는 한 위치에서 모든 스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후이도 마찬가지고 중도 마찬가지고 전이도 마찬가지고 그냥 굳이 후이라고 해서 뒤에 잡고 전이라고 해서 짧게 잡고 보다는 오히려 한 위치에서만 큰 변동 없이 딱히 방향만 잘 바뀐다면 위치 변동 없이 이 여기서도 모든 스윙 다 들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만 체크하셔가지고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. 밑에서 어느 정도 마디? 한 마디에서 두 마디 정도? 그 정도 공간만 두고 위치를 잡으시면 됩니다. 그립 위치가 변경이 되는 시간이 이렇게